임실 지난해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북에는 최고 16cm가 넘는 많은 첫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8cm가량 더 내리고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눈과 추위가 겹치면서 오늘 하루에만 170여 건의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이 카드 매출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그린피 2억 원을 금고에 숨겼다 들통났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청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첫눈치고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20cm의 눈이 내린 임실, 진안과 익산에 대설경보, 나머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전주의 적설량도 9cm를 넘었습니다. 네, 눈은 내일 오전까지 8cm가량 더 내리겠고 매서운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송창균 기자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을 듯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기와 지붕은 솜니보를 뒤집었었고 나무들은 금세 두꺼운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첫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분위기는 좋은데 많이 내려가지고 피해가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겨울 산에도 온종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쉼없이 내린 눈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는 금세 하얀 눈꽃 터널로 변했습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나이가 조금씩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첫눈을 이렇게 풍성하게 본 것은 처음이라면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전북은 오늘 모든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낮 기온이 3도 안팎에 머물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눈은 내일 오전까지 3에서 8cm가량 더 내리겠고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내륙까지 유입되어 내일 아침까지는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아 추위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고 추위까지 겹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70여 건의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임실군 관촌면 완주 순천 고속도로에서 40여 명이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가 다시 버스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 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거예요. 미끄러져 같은 그 방향으로 가다가 네.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뭐 가드레인 받고 서 있다든가 뭐 뒤에서 와서 추돌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오후 4시쯤 오수휴게소 앞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눈길에 미끄러져 2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에는 완주군 용진면 압대산 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크게 다치고 뒤따르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는 75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에 빠져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눈길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북에서만 170건이 넘는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계속될 눈과 추위로 곳곳에서 빙판길이 우려된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에 공급된 택시가 지나치게 많아 감차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적정 대수인 6,500대의 택시보다 현재 2,700대가 많다며 업계와 협약을 통해 오는 2019년까지 1,790대의 택시를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택시 감차 실적에선 자율적으로 39대의 택시를 감차한 정읍 씨와 김제 씨 임실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뽑혀 9억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정읍시 소성면 주천이와 용계동의 1.1제곱킬로미터 구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할 정읍시 소성면 일대의 땅값 상승을 우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다원시스는 정읍시 소성면에 암전문병원과 의료용 가습기센터가 들어설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지난달 전라북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4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익산 모 골프장이 클럽하우스 사무실 금고에 2억 원을 몰래 숨겨놨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골프장은 카드 매출 압류를 피하기 위해 현금 위주로 그린피를 받은 뒤 이를 금고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주주들의 이권 다툼으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익산의 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18홀과 대중제 18홀을 갖춘 이곳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제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체납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국세 24억 5천만 원,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 40억 2천만 원 등 모두 64억 원입니다. 국세청과 전라북도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프장은 카드 매출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그린피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받은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클럽하우스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며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정보를 입수한 뒤 현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 월요일 업무 시간에 사무실 현장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와 캐디 사물함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현금 2억 원을 찾아 이를 압류했습니다. 아직 40억 원의 지방세를 받지 못한 전라북도도 이 골프장의 체납액 징수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산세 및 교육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금년 초부터 매월 일정액을 분할 납부하고 있고 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고 있으며 재산 압류를 통하여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전라북도는 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김철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전북에서는 개인 25명과 8곳의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25명 가운데 체납액이 10억 원을 넘은 사람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증여세를 비롯한 6건을 체납해 모두 129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 8곳은 제조업체가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체와 도소매업체 각각 2곳, 골프장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대립각을 세워온 전북교육청은 교부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의 교육청 길들이기라는 비판 속에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분발도 요구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이 받은 특별교부금은 40억 5천만 원입니다. 1년 전에 받은 교부금과 비교하면 무려 20억 원이 줄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번째로 적은 금액으로 제주도의 40%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 예산 투입 중에서 대응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업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교육부의 시범학습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 맞지 않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평가를 통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며 평가에 따른 혜택보다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따님쌤이 교장쌤에게 잘 보였냐 못 보였느냐에 따라서 정작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있게 된다. 그런 구조라면 이건 상당히 이제 불합리한 것이다. 결국 교부금을 적게 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들과 비교해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전북교육청의 분발도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비에서 집행되는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래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국회 예산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오늘 거행된 가운데 지금까지 전북에 마련된 분향소에 4,300여 명이 조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전북도청 공연장 등 11곳에 마련된 분향소에 조문객을 집계한 결과 4,336명이 조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분향소를 오늘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인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지방의원직을 인정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됐는데도 지방의원은 의원직을 인정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사항을 해석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인 이현숙 도의원의 의원직을 인정했습니다. K리그 대상 개인상 명단 후보가 확정되면서 전북현대가 싹쓸이 수상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일여고 1학년 김지호가 여자 탁구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대상 개인상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최우수 감독상 최강희 감독, 최우수 선수상 이동국, 영플레이어상에는 이재성이 각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그 2연패를 한 만큼 싹쓸이 수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가장 치열한 경쟁 중인 이재성은 이번 일요일 수원과 마지막 경기에서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학력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 제가 저기서 좋은 활약을 한다면 또 분명히 상은 확신을 갖기 때문에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일여고 1학년 김지호가 여자 탁구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고등학생이 자력으로 태극마크를 단 건 19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현정화 이후 30여 년 만입니다. 앞으로 세계대회에도 많이 나가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는 만큼 좋은 성적 많이 내고 열심히 할게요. 익산시청 펜싱부가 제20회 김창완배 전국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했습니다. 익산시는 남자 예배와 여자 사브르에서 금 둘, 은 둘, 동 한 개를 따내며 실업 최강팀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틀 동안 전주에서는 전국 남녀 동호인 배구대회가, 고창에서는 전국 족구대회가 열립니다. 일요일에는 2천여 명이 출전하는 춘향배 전국 마라톤대회가 남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줄고 주변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축산매입과 바이오 순환림 조성 등을 추진한 결과 왕궁축산단지의 악취가 72% 줄고 익산천 수질은 7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축분으로 가득 찬 주교재를 내년까지 생태습지로 만들고 축산매입 사업을 내후년까지 계속해 왕궁축산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화학재난사고에 대비한 화학재난방재센터를 설치해달라고 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전북지역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체 496곳 가운데 30%인 149곳이 군산에 집중돼 있지만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없어 시민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며 방재센터의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 전북도청학 광장에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성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5% 많은 58억 2천만 원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입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설계사 48살 진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6년 동안 11개 보험사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뒤 천식 등 가벼운 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해 모두 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전주시 덕진동의 한 주차장에서 귀갓길 여성을 납치해 돈을 뺏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전주의 한 은행에서 인출한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치된 여성이 다행히 풀려났다며 은행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진범 논란 일고 있는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첫 공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6년에서 3년을 복역한 36살 최모 씨 등 3명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고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완주군 삼례읍의 슈퍼마켓에 들어가 당시 76살이던 유모 씨를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에서 검거된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그동안 진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최고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임실과 진안 20cm, 익산 19, 전주 9cm 등입니다. 현재 익산과 임실, 진안에는 대설경보가, 나머지 11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3에서 8cm가량 더 내린 뒤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와 진안이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춥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량경보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군산과 부안, 고창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화계의 최고의 스타, 최고의 작품을 뽑는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 잠시 후에 열립니다. 레드카펫 행사부터 이미 스타들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최후원 기자입니다. 싸늘한 날씨 속에서도 레드카펫 이 스타들의 모습은 눈부시기만 합니다. 연간 한국 영화 관객 수 1억 1천만 명 시대를 이끌어온 우리 영화계의 주역들입니다. 올해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부분에서는 두 편의 천만 영화 암살과 베테랑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살과 베테랑은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남녀 주연상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해 각각 11개,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대종상 영화제에서 10개 부문을 입은 국제시장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사도도 강력한 경쟁작입니다. 잠시 뒤 시작될 청룡영화상의 시상식장입니다. 올해 청룡영화상의 또 다른 특징은 상업영화뿐 아니라 예술성 짙은 다양성 영화에도 주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소셜포비아, 마돈나 등 관객 수는 적지만 우리 영화계의 훌륭한 자양분이 됐던 중소영화들이 여러 부분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독립영화들이 가진 새로운 어떤 시도, 참신함 이런 것들을 그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들께서도 눈여겨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수상작은 심사위원 8명의 의견과
네티즌들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잠시 뒤 결정됩니다. SBS 최우원입니다.